청년 창업 등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청년 마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창업이 성공한다면 걱정할 게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문을 연 목포 원도심의 한 청년 창업거리. 보증금과 임대료 등 청년 한 명당 2,500만 원의 창업 비용을 지원해줬습니다. 당시 청년 10명이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휴업 상태이거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또 나와서 문을 오픈을 해요. 1년도 다들 못하고 바빠져본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었거든요. 그 주변 상가의 활성화도 상당히 고통이 되겠구나 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수도권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둥지를 튼 인근의 또 다른 청년 마을. 일주일에서 한 달씩 미리 머물면서 가능성을 타진한 뒤 공동 공간을 마련해 공방과 행사 기획 등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4년째 30여 명이 머물 만큼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초창기 청년들이 좀 괜찮아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품을 제공해야 되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빈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본 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유 있게 넉넉하게 기다려줄 수 있어야. 청년이 직접 주도하는 괜찮아 마을의 성공 사례는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정책에 반영됐고, 올해만 전국 12곳의 청년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청년 마을 사업의 핵심은 지원금과 컨설턴트 교육, 시설 개선. 지원 기간이 1년뿐이어서 짧은 기간 안에 자생 능력을 갖춰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보유한 어떤 창업 공간이나 그냥 주거 공간이나 혹은 그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그냥 공간이라도 있는데, 섬에는 정말 없어요. 뭐 돈도 돈이고 인력도 인력이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후속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시도, 기초단체 등 제각각인 사업들과 겹쳐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속가능한 맞춤형 정책 개발, 흩어진 사업들의 연계 등 청년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꼼꼼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